놀이공원 가면은 머리띠나 목걸이 이런 거 엄청 비싸게 팔잖아요. 미키마우스. 그런 걸 이제 볼 때마다 개성을 지르면서 소리 지르는 연인인 거예요. 어떠세요?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자기가 그렇게 유난을 떠는 스타일이면 수제 머리띠라도 스스로 만들어 오면 그 성향이 좋을 것 같아요. 오히려. 수제 머리띠 괜찮은데?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무 비싸서 만들어 왔어요. 그럼 귀엽다.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있을까 본데?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, 이제. 한순이의 자기도 속아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냥 뭐만 보면은 어디서 얼마고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잖아요. 그 마음에 저는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저희 집은 무교인데 어렸을 때 애들이 교회 많이 가잖아요.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나도 거기서 놀고 싶고 그 문화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. 즐거워 보이고 그래서 한동안 아침에 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존재가 있어온 거잖아요. 그 사람들은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. 의지할 데가 있는 게 그땐 그랬죠. 지금은 딱히 여기서도 근데 뭔가를 속고 싶어하는 마음이 뭔가에 의지하는 걸 부러워하는 마음인 것 같긴 해요. 맛있어요? 이거 다 먹어요? 드세요. 저 이거 먹어도 돼요? 네. 아싸.